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체육관입니다.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오늘 서울 삼성대 부산 KT의 양팀 간의 2차전 맞대결입니다. 삼형대학교 이상윤 감독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술, 이관희, 펠프스, 문태영, 차민석이 나와있는 서울 삼성 선더스인데요. 박지훈, 양홍석, 랜드리, 김영환, 김민욱 선수가 나와있고 푸른색 유니폼의 서울 삼성 선더스가 먼저 공격을 이어갑니다. 김태술 뒤에서 블락을 시도했는데 어우 박지훈, 그러나 반칙이 성공되었습니다. 네, 김태훈 선수는 다 보고 던지죠. 네. 김태훈 선수 이렇게 연봉 좀 많이 받는 선수들이 좀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예. 다른 선수들하고 연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네, 박지훈 들어갑니다. 왼쪽에 있는데요. 김영환 한 번 피하고 바로 던지지 않네요. 달토스 접점 성공해요.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저렇게 랜드리죠. 예. KT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박지훈입니다. 신장은 지금 KT가 또 높아요. 지금 랜드리 완전 비었어요. 네. 이관이 반대쪽에 문태영이 있는데요. 뒤로 김태술 다시 펠프스에게 내준다는 게 빼앗깁니다. 펠프스 안 맞아요. 펠프스 선수 이렇게 다리에 많이 맞죠. 그리고 박지훈 돌파 시도 성공입니다. 빠르죠. 네. 실팀 펠프스. 설미 또 내준다는 게 하면서 빼앗겼고요. 다시 이번에 또 양홍성이 달려갑니다. 야 빠르네요. 네. 계속 속공인데요. 속공 두 개째 KT 압도합니다. 이관희가 달려갑니다. 네. 이관희 직접 그렇죠. 돌파 성공. 자, 삼성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회를 맡겨 보는데요. 네,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마 슛 던질 거예요. 페이드 랜드리 그렇죠. 원핸드 슛 성공. 뭐 어려운 선수죠. 김영환 도네요. 박지훈 돌파하다가 그렇죠. 피해 들어갑니다. 이관희 뱅크 슛 노골이고요. 다시 천기범이 잡았습니다. 다시 이관희 석점 시도 네. 성공입니다. 석점포. 자 천기범 선수 리바운드 잡아서 저 이관희 선수한테 찬스 알려주네요. 반대쪽 비었어요. 양홍석 비어 있습니다. 석점 시도 석점포. 아 찬스가 많이 나네요. 네. 삼성은 파울이라도 네, 좀 강한 디펜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파울이라도 좀 해가지고 상대를 좀 뭐 스톱을 시키든가. 네. 김태술 네. 성공입니다. 박지훈 랜드리 골밑 쪽 계속 열려요. 네. 지금 한 명이요. 그 파울이 하나도 없어요. 삼성. 그렇군요. 네. 어느 정도만 좀 따라가게 되면 인코더 3쿼터는 또 외국인 선수 눈을 풀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삼성은 그때를 좀 봐야 되는데 삼성 키가 크다고 느껴지는지 매치가 없어요. 그쪽은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랜드리 석점포입니다. 아 랜드리 좋습니다. 김영호 우등관점 김영환 먼 거리 시간을 보고 던졌는데 이게 들어갑니다. 석점포 원샷을 준비합니다. 김영환 아 그렇지 스틸 이관희 강한 디펜스가 필요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필요했군요. 네, 이관희 선수 좋아요. 예. 리바운드도 뭐 6.7개 정도 밖에 안 잡으니까요. 테러스모가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군요. 다시 흘렸어요. KT 그러나 골밑 예. 1쿼터는 박지훈이 주인공입니다. 운이 KT 쪽으로 좀 가네요. 그러네요. 네. 태영 안쪽으로 자꾸 오늘 볼을 많이 흘려요. 열렸어요. 이번에 김명진 이번엔 마무리. 자 지금 발에 맞았다 수비수. 그게 아하. 김명진 안쪽으로 투맨 게임 랜드리 리버스 슛 성공. 좋네요. 네, 펠프스 선수가 오펜스에서 좋을지도 모르지만 디펜스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코지 번호츠 본태영 네. 성공입니다. 코지를 좀 맡겨보는데 이번에 김민욱과 스위치가 됐고요. 본태영 뱅크슛 노골이에요. 자 네. 이거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전기범 다시 이관희. 이관희 석점 그렇죠. 성공입니다. 석점포. 자 지금 이관희 선수의 3점 슛 두 개는 현기범 선수의 리바운드 오펜스 리바운드에서 그러네요. 나온 겁니다. 예. 네. 마지막 경기 그 전 경기도 한 30점씩 잡았어요. 그렇죠. 자 랜드리 노골이고 티빈 성공. 네. 홍석 다시 김현수 이제는 던져야 될 타이밍인데요. 1초 남은 상황 코치 뿌립니다. 네. 성공해요. 럭키입니다. 석점 양홍석 돌파 네. 성공해요. 자신 있네요. 양홍석 선수 뭐 좋습니다. 스커너죠. 이번에 펠프스 다시 외곽 운동 제치고 뱅크슛 성공. 이관희 이관희 선수 드래블링 조심해야 돼요. 네. 주춤하고 있죠. 기가 또 득점할 그러네요. 때 네. 이때 또 넣어줘야 되죠. 박지훈 2점짜리 시도 네. 들어갑니다.
아, 이제는 조금 먼 거리에서도 터지고 있는 박지훈 선수입니다. 이관이 빙글빙글 돌다가 어려운 슛 넣을걸. 골밑 한참 펌페이크. 그러나 레드리 네. 아, 이번에 마무리. 와, 근데 웬만한 펌페이크에 레드리가 조금 안 뛰네요. 네. 데프스와 랜드리 매치력 다 비켜줍니다. 포스터 뒤로 물러나면서 성공이에요. 아, 힘들어요. 그러네. 네. 랜드리 벌어진 스코어 유지입니다. 데프스 스텝백. 네. 성공입니다. 데프스 게이티 양호수 스피드버버 성공합니다. 게이티 좋은 선수죠. 아, 네, 저 키에서 또 더 스피드에서 나온 게 굉장히 빠르죠. 2점짜리 시도. 레드리 앞에서 못 밀고 네. 들어갑니다. 이번엔 박지훈. 박지훈 또 돌파. 비에서 더블 클러치 득점. 자, 돌파와 박지훈. 네, 시간을 완샷 플레이를 하려고 주춤주춤 했었거든요. 근데 앞에 수비가 없었어요. 이관이 석점 네. 성공입니다. 이관이 선수 석점이 지금 전반에만 3개죠? 예. 네. 그러면 16득점째. 일단 살려냈고 양홍성 버저비터 인정. 이야, 결국 양홍성의 버저비터 끝. 아이솔레이션인가요? 한 명 맡기고 그냥 피스를 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한 명 제치고 두 명 제치고 세 명째 제쳐서 네. 득점. 박지훈. 박지훈 선수 빠르네요. 예. 양홍성 김영판 안쪽으로 줍니다. 이번에 미스매치를 확인하고 랜드리 가볍게 노태영을 따돌립니다. 랜드리 선수 강하네요. 네. 반대쪽에 김영환이 있는데요. 안쪽 양홍석 패스 좋았습니다. 이 패스 네. 성공. 아, 몸에서 하네요. 그러네요. 자, 박지훈 또 달리기 시작했어요. 브레이크 걸고 이번엔 김영환 리버스 슛 성공. 이야, 분위기 완전히 지금 외국인 선수 두 명 뛰는 팀과 한 명 뛰는 팀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반대인 것 같아요. 박지훈. 오우. 네, 뭐 고의성은 없었어요. 네, 네. 조상렬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지금 엘보 쓴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어필을 합니다. 오우. 지금 턱 쪽으로 팔꿈치가 네. 약간 올라가긴 했어요. 네, 두 번째 때. 예, 네. 유파워를 줬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격권도 역시 KT입니다. 뒤로 역적으로 오픈 찬스입니다. 아, 목표 짧았어요. 그리고 펠프스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이정재 앞에서 펠프스 득점. 18점 차. 박지훈 다시 돌파 성공입니다. 날아다니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란드리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상대를 부르고 골밑을 열어 봤습니다. 네. 득점. 준비도 잘 주네요. 네. 두 명 세 명이 붙으니까 골밑 찬스 때문에. 이번엔 김명진 스크린 이정재 김명진 안쪽 랜드리에게 결국 투입. 자, 컷 걸렸어요. 이번엔 노태영이 양호석을 끊었고요. 벨포스 돌파 시도 엔드원. 네. 아, 이런 모습을 기대했던 거죠. 아, 진작에 했어야죠. 예. 차민서 안쪽으로 벨포스 바뚜르코 득점. 이제 이렇게 좀 계속해서 골밑에서 득점이 나오네요. 네. 정면 쪽. 자, 해야 됩니다. 박지훈 돌파할까요? 돌파 시도 네. 자신감입니다. 박지훈. 와, 오늘 박지훈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제치고 마지막 슛 어려운 슛 넣거리에요. 이관이 아, 삼성 안 되네요. 잘 네. 움직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하. 네. 왜냐하면 로건 선수가 볼을 오래 잡고 있었거든요. 예. 컷인. 네. 아, 오랜만에 깔끔한 공격이 나옵니다. 네. 64-84 점수는 20점차 앞서 있는 KT의 공격. 네, 더블팀 박지훈 번호죠. 네. 김민호 석점 성공. 와, 김민호까지 터지면 삼성은 정말 막아야 될 곳이 많네요. 네. 앞에 산이 있어요. 다시 뒤쪽으로 메가 석점 네. 성공입니다. 자, 김민호 더블팀 골밑 양호석. 네. 아, 해볼 수 있는데 신경 안 쓰고 그냥 올라갑니다. 랜드리, 랜드리 석점 시도 정확합니다. 이제 석점까지 꽂히는 랜드리입니다. 김영환 석점 정확하게 꽂힙니다. 네. 양홍석 돌면서 턴어라운드 슛 네. 성공. 어느 스텝을 중심을 잡아서 돌줄 모르니까. 이관이 석점 시도 네. 정확하게 꽂힙니다.
컷 오른쪽으로 노르 패스 그리고 김민욱 마무리입니다. 아, 좋게 도네요. 심장이 좋으니까요. 예. 삼성이 유리할 줄 알았거든요. 예. 네. 선지범 선점 성공. 선지범 선수 앞으로 3점 슛 더 시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블팀 커튼합니다. 이제 40여초 남아있는 4쿼터 이관이 이관이 많이 지금 뭐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삼성인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7대 81. 야, 이렇게 KT가 오늘 경기 승리하면서 3연승을 달리게 됩니다.